활기찬 걸로 봐서는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내용은 둘째 치고, 예, 일단은 참다 그래요. 모든 학원에서. 시험이 임박해도요, 아, 좀 일찍 끝나면 다들 좋아하세요. 일단, 예, 뭐,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예. 요즘 뭐, 학원에서 특강 같은 거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무조건 8시, 9시에 끝난다고 그러고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아, 그러고 나온다. 예, 늦게 끝난다고, 그냥. 저녁까지는 다 알아서 해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참.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댈수 있는 경우도. 예, 그래서 자, 이 남은 기간이면 지금까지 공부를 전혀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하셨으면 요 기간 동안에 플러스 뭐 4, 플러스 뭐 6, 7, 뭐 이거 올라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실수와 착각을 줄이는 거.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실수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죠. 박과장법 뭐 쓰는 거에선 칼같이 잡아내는데 이거는 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죠. 자, 27번에 가면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예. 근데 벌써 지문이 몇 개가 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밑에 지문이 두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는 게딱두 개란 얘기예요. 그두 개는 틀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 게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알려준다고요. 출제자가. 밑에다가 이렇게 저기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해서 네 개를 줬잖아요. 네 개를 줬는데 지문의 구성이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간결하게 해준 거죠. 두 개만 찾으라는 거잖아요. 두 개만. 기역에 보면 주택금융은 주택소유자에게 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주택구매력을 높인다는 것 있죠. 그건 맞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디귿하고 릴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그렇죠. 디귿을 먼저 가야 돼요. 자, 주택개발금융은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 금융이라고 그랬죠. 그럼 걔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주택소비금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을에 나와 있는 주택자금 융자 있죠? 주로 장기 융자 형태이므로 대출 기간에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죠. 예, 걔가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몇차 시장이라고 그랬냐면 이게 1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가 소유한 주택 있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뭐를 해줘요? 융자를 해주는데 통상 이게 장기라고요. 자, 그럴 때 금융기관이 요 융자를 해줄 때 기초가 되는 돈은 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취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라고요. 그러면 단기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이 불일치하죠. 그럼 얘네가 유동성 문제 걸린다고요. 그럼 얘네는 장기 대출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는 이 집에다 융자를 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에 기초한 게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건 권리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면? 유동화시키면. 그러면 현금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에서는 주택 소비금융 있죠?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렇게 있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그 밑에 디귿에 나와 있잖아요. 주택 소비금융은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라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야,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대출 창구에 가가지고 대출 받으러 왔다고. 그죠? 예. 그러면 은행에서 뭐 물어보겠어요? 담보 얘기하겠죠? 그때 본인의 미래와 본인의 가치와 뭐 이거를 떠들어봐야 조금 듣고 있다가 다시 얘기하죠. 그래서 담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국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지. 신용대출은 고소득자들은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그 소득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도 제한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또 주택 구입할 때 쓸까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보시면요. 자,
발행자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 나오죠. 그럼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CMO 하나만 다계층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행되는 구조는 CMO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8번과 같이 읽으면서 답이 팍 나오는 애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똑같아요. 그렇게 답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번에 가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건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맞는 표현이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에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위탁하는 애는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래서 답이 2번. 그렇죠? 아,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MBS 있죠? 얘가 대표적인 부채증권이라고요. 여기 있는 리츠 있죠? 얘가 대표적인 지분증권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 했잖아요.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게 저당대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어떤 걸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또 대출을 받고 나면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원금 균등 상환인지 원리금 균등 상환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PF예요. 프리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과연 애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출제할 때. 그래서 네 개 파트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가보시게 되면 마케팅 믹스 남아있죠. 4P가 있을 때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유판 그래서 네 가지 있다고 그랬었죠. 제품, 가격,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그죠? 자,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건 뭐 얘기예요? 요거는 분양 대행업자 있죠. 또는 중개사 있죠. 예. 또는 융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판매 촉진 있죠. 예. 촉진에, 이 판매 촉진이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있죠. 소비자들을 강하게 자극을 주고 빠르게 자사 제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판촉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바로 이거부터 두들겨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저 터미널 가게 되면요. 거기 이거 해요. 어떤 분이 와서 상가인지 주상 뭔지 모르겠는데 파라솔 하나 펼쳐놓고 근데 거기에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 한 대 갖다 놓고 차에서 쉬고 있다가 고객 나무 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나 봐요. 강남역 가도 이런 게 있어요. 네. 아주머니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막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달라고. 그죠? 그러면 아마 또 뭐 수수료를 주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의 요건은 판매 촉진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3번에 예,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거기 가면은 SP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4P 믹스 전략이 있잖아요. 여기 가게 되면은 S가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 여기 보면은 타겟팅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표적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화를.
근데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됐던 게 이거예요. 세문학. 그죠? 그게 이제 유의미한 이제 그런 집단으로 시장을 세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왜 얘네들 아시죠? 이렇게 그죠? 묻혀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얘네 이번에 상장하잖아요. 기업이. 예, 상장할 때 얘네가 상장 전에 뭐를 출시했냐면 웹을 하나 출시했어요. 그 웹에다가 얘네 그 상품 있죠. 굿즈라든가 이런 걸 거기서 판매한 거예요. 거기서 판매했을 때 만약에 매출이 한 400억 나왔잖아요. 그 원래 기존의 포털 사이트 있죠. 걔네를 통해서 팔면은 수수료로 30% 줘야 된대요. 근데 얘네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얘네를 확실하게 선호하는 팬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나눴잖아요. 연령대별로. 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집단이 어디겠어요? 얘네일 거 아니에요. 그 얘네가 표적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있는 양반들이 알겠냐고요. 그죠? 걔가 누군데? 어? 그럼 여기 왜 나가는 왜 버스 있죠? 그거. 그게 BRT인가 뭔가 그러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광역버스?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전략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답은 3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거죠. 예. 예, 거기 보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니까 빌드가 되겠죠. 당의 시설과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는 게 트랜스퍼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 오퍼레이트죠. 그래서 얘는 시설 운영비로 개발 자금 회수가 가능한 건설에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항만 있죠. 예, 이런 등의 사회 기반시설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서 이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군인 아파트라든가 대학 기숙사 이런 것들은요, 사용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투자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있죠. 얘네가 만약에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BTO, BTL, BOT, BO 이렇게 해서 네 개가 같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답의 키는 얘를 줄 거예요. 얘가 임차라고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축으로 해서 찾는 게 하나의 요령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 복합터미널이 있죠. 예, 이거 개발을 됐어요. 저기 D라고 하는 광역시 있죠. 거기 가면은 저기 그 별이 있다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 거기에 이 터미널을 하나 이제 기획을 하는데 이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개발이 한정돼 있어요. 민자가 들어와야 터미널에다가 예서 쇼핑몰이라든가 영화관이나 이런 게 복합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상당히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자를 유치해서 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투자금을 못 모은 거죠. 알기 쉽게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 상가 같은 거 분양할 때 그 영화관 들어가 있으면 기초적으로 수요를 모을 수 있었어요. 영화관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영화관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번에도 추석 때 한 50%만 이 좌석을 갖다가 50%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 운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딱 그래서 그것까지 영화관까지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빵 터지니까. 그건 계속 표류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뭐는? 이자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했으면 공사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빼줄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유치권 설정이 되고 그러다가 공방을 거치다가 또 소유자 넘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것 때문에 타격 본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면 다음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걸 물어봤죠. 자, 기억에서 포인트를 줘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있죠. 예, 그거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신탁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이전이 돼요? 예, 네,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가면은 위탁 관리 있죠. 그 다음에 혼합 관리 있잖아요. 얘는 전부를 위탁을 준다고요. 얘는 일부만. 그러니까 여기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리 신탁에 보면은 갑종 관리 신탁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전체의 모든 거를 다 신탁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뭐가 이전이 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걔 명의로 관리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걔가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선별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이 토지 신탁이고요. 니은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개발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있죠. 이게 걔가 등가 교환이죠. 또 다른 말로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 예.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면요. 개발의 시장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행정 인허가에 대한 거 있죠. 이건 법률적 위험이죠. 이게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될 때 있죠. 그때 나타나는 거고.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 등이 유발이 되면서 나타나는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매장 문화재가 출토된 경우 있죠. 예, 이건 사업 위험이에요. 그죠? 땅 밑에 뭐가 있는지는 실상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 대부분의 나라가 모르는 게 땅 밑이 있죠. 바다 밑은 잘, 바다 밑은 더 모르고요. 예. 땅 밑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마 도시가스관 있죠. 예, 이거하고 뭐 상수도관 이런 정도 매설된 것만 확인이 되지 그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할 때 파잖아요. 파다가 보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33번. 그 다음에 이제 그 34번서부터가요. 여기 지금 간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7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간평이 6개에서 7개가 나와요. 7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었을 때 대부분 몇 개 정도 맞으시냐면 많이 맞으신 분이 한 23개. 그죠? 적게 맞으면은 19개서부터 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19개 맞은 분은 이 안에서 5개 맞아야 되고 20개 맞은 사람은 4개를 더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평에 대해서도 다 버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개는 맞춰줘야 돼요. 그죠? 먼저 34번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있죠? 네, 34번에. 자, 기억에 토지 나오죠? 토지는 뭐로?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건물 있죠? 예, 예, 원가법.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선박 있죠? 예, 20톤 이상. 이것도 원가법. 건설기계 있죠? 예, 얘도 원가법. 그 다음에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과수원 있죠? 거래사례비법.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저작권 있죠? 예, 수익환원법. 그러면은 니은, 디귿, 리을에. 답이 3번이겠죠. 예. 요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이 수익형 부동산 A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환원법에 적용할 수익가액 물어봤죠. 그러면 수익가액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환원율 줬죠. 몇 프로로? 10%. 그럼 할인율이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그럼 우리는 가유순을 해야겠죠. 가능총소득이 얼마? 그 다음에 공실을 줬죠. 예, 공실이 얼마라고 줬어요? 300.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8,700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경비 빼야겠죠. 예, 경비 항목을 보게 되면 아, 관리직원 인건비 있죠. 2,40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직원 인건비니까. 소유자 급여는 안 들어가더라도. 수선유지비 300만원. 들어가죠. 사업소득세 안 들어가고 원리금 상환액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춰준 거죠. 여기서 2,700 빼란 얘기죠. 그러면 6,0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0.1이면 위의 금액의 10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억이겠죠. 그래서 35번에는 답이 5번. 요즘 이 수익 방식에서 구하는 거는 이런 스토리로 나왔어요. 두 번이 최근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가게 되면요. 적합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을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가장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일단은 균형의 원칙이라는 건 내부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래서 얘가 기능적 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얘는 무슨 감가? 예, 경제적 감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보면은 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인 거,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인 관계.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에,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액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틀린 건 3번이죠.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계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질 때는 균형의 원칙을 쓰죠. 밸런스가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예, 3번. 그 다음에 37번을 가서 보시면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비준 가격을 구하라고 해놨죠. 근데 거기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있죠. 그 얘기는 거래 사례 비법 쓰라는 얘기죠. 이게 공시가 기준법을 쓰면요. 거기 표준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례 가격이라고 해놨죠. 그럼 우리는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시지계면 하면 돼요. 근데 사례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00만원. 평방미터당. 근데 거기 보면은 사정보정이 있죠. 정상의 가액보다 몇 프로 저가로 거래됐대요. 20%. 그러면 항상 분모가 되는 게 무슨 부동산?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례, 거래 사례비법이니까 사례가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기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둘 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우세하면 더해주고 열세하면 빼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열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에서 20 빼줘야죠. 그럼 80분의 100이니까 1.25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점 수용 있죠. 거래 시점부터 긴점까지 가격 상승률이 10%라고 그랬죠. 그럼 100분의 110 개념이죠. 1.1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역은 인근 지역이죠. 예. 근데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사례 부동산보다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 되겠죠. 그러면 1.2. 그럼 얘네 세 개 곱하면 되죠. 1.25 곱하기 1.1 곱하기 1.2 곱하잖아요. 그럼 얘가 1.65 나와요. 그럼 165만 원 나오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이렇게 보면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계산은 무조건 마지막에 이론을 다 푸시고 그렇죠? 그 연습을 자꾸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 가봐야 돼요. 난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개론만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죠? 거기다 여러분들은 올해 동차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그죠? 예. 그래서 1차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그건 채점해봐야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보고 나면 1차는 일단 잊어버리고 2차에 또 예,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또 들여다보고 또 들어가셔야 돼요. 3교시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교시 들어갈 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요. 11시 한 10분 정도에 끝나가지고 1시에 2교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한번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충분해요. 2교시가 아마 공법하고 중개사법 보죠? 예, 그거 보고 난 다음에 3교시가 공시세법이니까 걔는 5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무난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38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의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걸 물어봤죠? 이. 38번에 보면 1번에 적산법 나오죠? 그게 맞는 표현이죠. 적산법의 용어 정도는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이거. 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4번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자동차하고요, 항공기, 그리고 선박의 감정평가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자동차는 뭐로? 예, 거래사례 비교법. 그죠? 그 다음에 선박하고 항공기 있죠. 예, 얘는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39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점 현재 원가법에 의한 적산 가격 물어봤죠. 예, 이게 적산 가격 또는 적산 가액이라고 되는데요. 이거는 재조달 원가에서 뭐 빼면 되는 거예요. 예,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가누계액 있죠. 이거는 매년의 감가액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경과년수. 근데 여기에 경과년수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과년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라고요. 준공 시점이 있죠. 예, 2017년이고, 아, 저기 2012년이고요. 기준점이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경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구하면 돼요. 얘만. 그러면 우리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있죠. 여기가 경제적 내용 연수고요. 이게 재조달 원가에서요. 1- 잔가율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 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 40년. 제주도 원가는요? 뭐 2억인가 얼마 줬을 거 아니겠어요? 아, 5억 줬군요. 5억.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제주도 원가가 5억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준공 시점에 건축비수가 100이죠. 기준점에 건축비수가 120이죠. 그러면 100분의 120 하면 1.2죠. 그러면 지금은 제주도 원가가 6억이라는 얘기죠. 6억으로 수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6억이고요. 잔가율이 10%죠. 예. 그러면 1 마이너스 0.1이니까 이게 0.9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6954니까 5억 4천이죠. 5억 4천을 40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얼마 나오냐면 13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350 곱하기 5 하잖아요. 얼마 나온다? 이거. 계산하시면은 네, 6,75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제주도 원가가 6억이잖아요. 예, 네, 6,750 빼게 되면 5억 3,250만 원 나오겠죠. 그 답이 3번.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 원가가 얼마로 수정해야 된다? 6억으로. 그렇죠? 아니면 그냥 5억이라고 해서 5억만 대입하게 되면 또 금액이 안 맞아 떨어지거나 이렇다고요. 그래서 계산에 자신 있다고 해도 갈때 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다 휘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죠? 그래서 적응적 그 뒤에서 애타게 부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걔는 보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부터 다 푸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그죠?
자, 40번에 보시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1번에 보면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는 없는 거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표준지 평가할 때는 나지상정 평가예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야 되고요. 지상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이 되죠. 4번에 보시면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죠? 그러면 또 국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40번에 답이 4번. 자, 24개 이상은 된 것 같다. 24개. 반은 맞은 것 같다. 18개는 맞은 것 같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가늠을 해보세요. 50점이면 플러스 몇 개? 4개. 40점이면 플러스 몇 개? 8개. 30점이면 플러스 몇 개? 12개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걸렸냐를 보셔가지고 그러면 이 40문제를 푸셨잖아요. 어디에서 내가 플러스를 시킬 수 있을까? 그죠? 계산이 안 돼? 그럼 계산은 빼놓으시는 거예요. 이론에서 내가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요거는 내가 하면 플러스 시킬 수 있다. 그거를 가늠해서 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4회차 정리할 때 단 여기서 일로 바로 점핑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일단은 요 단계별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나오면은 예, 60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죠? 예. 연휴 기간 동안에 푹 쉬시다가 마지막에 연휴가 끝날 때쯤 한번 예, 이렇게 쭉 점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연휴도 잘 보내시고 예, 우리가 10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